30억 원 상당의 제작비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KCM의 2집 뮤직비디오 촬영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특수 효과와 액션씬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KCM의 이번 뮤직비디오는 정준호와 신은경, 김효진이 출연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첫 촬영 현장에 모인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분위기 있는 캠핑카 앞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정준호와 신은경.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김효진. 왠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이곳은 KCM 2집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준호입니다. 네, 신은경입니다.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KCM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현장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신은경 씨하고 여기는 안 계신데요. 김효진 씨하고 같이 뮤직비디오를 찍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신은경 씨, 김효진 씨 두 여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랑스러운 남자고요. 아주 행복한 남자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사랑, 어느 쪽으로 사랑이 가닥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두 여자의 사랑을 받는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캐릭터입니다. 저는 정준호 씨를 너무너무 극중에 사랑해서 정준호 씨를 해하려는 악한들과 타협하게 되는 좀 모순인데 비극적인 여자예요. 네. 내 친오빠가 그 정략 결혼이 싫어서 자살을 했거든요. 그런 아픔이 있어서 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겠다. 그래서 준호 오빠에게 사랑을 느꼈지만 결국에는 준호 오빠에겐 은경이 있고 그래서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하는 비운의 여자입니다.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은 위험한 신들이 많아 배우들이 100억 원 상당의 상해보험을 가입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배우들은 그 소식을 잘 모르는 듯 했습니다. 50억, 뭐 100억, 뭐 이런 보험 들었다고 기사들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누가 다쳐가지고 좀 농담이고요. 아마 그 저 100억 보험을 드는 이유는 연기자들이 혹시나 액션씬이나 이런 걸 자동차 씬이나 이런 걸 하다가 다치면 아마 위험하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든 것 같은데 100억 보험 이게 쉬운 보험이 아닌데 100억짜리 보험을 들었네. 그냥 뭐 준호 오빠 같은 경우는 영화도 찍고 뮤직비디오도 전에 한번 찍어봤는데 그래서 많이 뵈서 그런지 지금은 너무 편해요. 그냥 옆집 오빠 같아요. 은경 언니는 처음 뵀어요. 뭐 시사회 같은 데서만 인사드리다가 처음 같이 촬영을 했는데 아니 출산하신 분이 왜 그렇게 이쁘신지 너무 예쁘시고요. 성격도 굉장히 화끈하신 것 같아요. 처음 봤는데도 어머 효진아 이러면서 먼저 반겨주시고 예, 되게 편하더라고요. 메모리 변수 확인해서 직접 트레이스 해봐. 내가 들어가서 금방 그래. 영화에서도 함께 호흡을 맞췄던 정준호와 신은경은 이제 편안한 친구 사이처럼 보였는데요.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신은경과 함께 촬영하는 느낌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좀 더 편하고 농담도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쳤는데 농담은 지금 또 많이 하시네. 아, 그런가요? 결혼하고 나니까 또 바깥 양반하고도 잘 제가 친하고 그래서 글쎄요 뭐 더 편해진 것도 있고 불편해진 것도 있는데 뭐 늘 여전히 그 뭐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저 좋은 후배고 좋은 연기자고 좋은 파트너이기 때문에 정신없는 촬영 일정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배우들과 스태프들. 곧 완성될 뮤직비디오에 대한 기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모습을 먼저 여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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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가지고 보험 들었습니다. 앉아가지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KCM 뮤직비디오로 인사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매년 추석 때마다 인사드렸기 때문에 올 추석에 작년 한 해 빼먹고 올해인데요. 한석규 씨하고 함께 미스터 주부키장 지금 뭐 열심히 찍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정말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모처럼 많은 올해 드라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좋은 드라마로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 8월 미니시리즈 보이로 여러분 찾아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는 23일까지 촬영될 예정인 KCM의 뮤직비디오는 다음 달 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스타 안채혜린입니다.